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섭취, 예, 구과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섭취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보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의 섭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하루에 식사를 몇 개 하십니까? 세 번 먹습니다. 예, 보통 세 번 먹는데 세 번 먹는 게 아니라 또 중간중간에 간식을 하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그래서 살 빠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돈 벌었다 그래. 돈 벌었다. 그래서 사실은 육신은 그렇게 만날 맨날 먹으면서 영혼은 어떻게 해요? 에, 다이어트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일어날 기운도 없어. 우리 영혼들이.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모두가 다 무언가를 먹어야만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기계를 보면 자동차를 만든 자동차 만들 어떤 자동차는 경유를 넣게 만들었죠. 어떤 자동차는 또 뭘 넣게 만들었어요? 휘발유를 넣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휘발유를 넣어야 할 차에다가 경유를 넣으면 차가 어떻게 돼요? 안 가죠. 안 가. 그런데 시골에 쓰는 그 트랙터, 그 전에 경운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보면 휘발유도 넣고 경유도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휘발유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이게 터진 다음에는 경유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연료를 뭘 쓰게 하셨냐? 사람 연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두 가지로 만들잖아요. 하나는 육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먹어야 돼요, 사람은. 한 가지만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는 육은 뭘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죠. 지금 음식을 늘 드신단 말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세 번씩 드셔요.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루에 몇 번씩 먹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됩니다. 아, 먹고 싶은 대로. 굶기도 밥 먹듯 하고. 대부분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상해. 내가 영적으로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이상해요? 안 먹으니까 힘이 없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신명기에도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뭐라 했어요?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고 문술주에도 기록하고 손목에도 말씀을 메고 이마에는 그 말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방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길에 갈 때는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왜 보세요? 우리가 길을 이렇게 가면은 손목에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여야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거기 달아라 그랬으니까 이마에도 기록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차고 다니잖아요. 경문을 차고 다닌다고. 손에도 차고 여기도 차고. 하나의 형식이 되어 있지만 그게 경문을 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니에요. 그만큼 말씀에 매여 있으라는 거지. 묵상하라는 거지. 그리고 왕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주야로
그 말씀 읽고 묵상, 그러면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네? 주야면 24시간이란 말이에요. 24시간.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섭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상하게요. 사람들이 성경을 뭘로 사용하고 있냐면 수면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수면제. 소설책을 본다든지 만화책을 본다든지 다른 잡지책을 볼 때마다 너무 졸리죠. 아, 저런 사람 별로 없어. 그거 그냥 막 밤새 가면서 읽는 사람들 많은데 성경책만 들었다 그러면 몇 장까지 읽으셔? 대부분 3장 못 읽어서 그냥 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수면제로 쓴다는 사람도 있어. 수면제로. 왜? 잠 안 올 때 읽으면 금방 졸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다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멀어지게. 보세요. 사람은 육신적인 양식을 먹게 돼 있고 영적인 말씀을 먹게 돼 있는데 안 먹으니까 어떻게 그 영혼이 강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보면 주님께서 여기에 읽은 본문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뭐라 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사람 가르치기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사람이 배우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뭐 해야냐면 이것을 배워야 돼요. 말씀 없이는 우리는 굶주릴 수밖에 없고 굶주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너무 말라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안 먹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밥을 만약에 한 세 끼 굶으면 어떨까요? 저도 금식을 한 40일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40일 금식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며칠만 한번 굶어보세요.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게 음식밖에 없어요. 생각나는 게 오로지 먹는 생각밖에 안 나. 그러면 영적으로도 굶으면,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굶으면 생각나는 게 뭐밖에 없어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야 되는데, 안 그래? 한 달을 굶어도 생각이 안 나. 그럼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꼭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주님, 사단이, 주님은 며칠 굶어 있었죠? 40일 동안 굶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씩 드시던 식사를 40일 동안 안 하시고 나서 지금 육체의 양식하고 영혼의 양식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하는 질문이죠.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 그러면 참 쉽지 않은 시험이죠. 40일을 굶은 다음에 육체를 먼저 먹일 것이냐 영혼을 먼저 먹을 것이냐 이런 시험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육체적인 양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내 영혼이 살려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영혼의 말씀에 내 영혼을 먹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세 번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뭘 염려하면서 살찔 것을 염려하면서 그렇게 막 먹으면서 영혼을 살찔 것은 내가 영혼이 너무 먹었기 때문에 다이어트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자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잘 섭취할 수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성숙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성숙해 가야 정상인 건데, 계속해서 세월만 가고 성숙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애들 나누면 어때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죠? 그리고 자고 일어나 찾는 게 뭐예요? 먹는 것밖에 안 찾아.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매일 먹는다고 하면 우리 영혼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쉽게 말하면 우리 육체의 양식을 매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도 매일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성경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첫째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이니까 그건 지나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구원받지 않은 분, 거듭나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시다고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으로.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 혹시 여기에,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거 이해하시겠죠. 말씀에 취해서 거기 빠져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렇게 푹 빠져본 적 있으시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럴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이 막 살찐 걸 안 느껴요? 그럴 때는? 느끼죠? 느낀다고. 너무 막 말씀이 좋아가지고,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너무 신이 나서. 그런 생활이 계속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보면요,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아주 줄줄 깨고 있어요. 성도들도 보면은, 아, 오리 그러면 어디? 아, 어디 식당?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피자 그러면 어디 집?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맛에 대해서 다 알고 많이 찾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도 가끔 이제 말씀 전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는데, 맛있는 거 사준다고요. 그 많은 식당을 다 지나고 멀리 갈 데서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왜 거기까지 찾아가요? 가보면 별 볼 일 없는 식당이에요. 내가 보기엔 맛은 좋지만, 그 뭐 초가집이라든지 뭐 이렇게 근데 거기 가보면 사람들 줄 서 있어. 근데 왜 그래요? 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일가견이 있으면서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들을 안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혼이 그런데 깊이 빠지게 되면요, 이 말씀에 다시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찌 내 입에 그렇게 단지요. 정말 달아요? 맛을 못 봤어야지? 아멘, 답니다. 달아요. 말씀이 이렇게 달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것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그 단지, 그 맛본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맛본 사람.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양식은 뭐예요? 영적 성숙의 필수적인 그런 성장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돼요. 먹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성경에 능한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것 못 느껴보셨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능한 사람은요, 굉장히 지혜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 능한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그래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한 삶을 살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때때로 하나님 말씀 외에 앞길을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하실 때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힘을 잃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낙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위로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도 구원시키는 거고 우리 영혼도 힘있게 하는 거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에게 참다운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다운 기쁨을 가져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또 우리들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주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서 가까우면 죄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성경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죄는 우리에게 가까워진다. 그리고 전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굶어서 육적인 양식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시간이 없을 때는 차에다가 테이프 같은 거 해가지고 말씀 들을 때도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좋아요. 요즘은 또 참 편리한 세상이에요. 뭐 MP3라나 그런 게 나와가지고요. 우리는 조금 조정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저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되는데 아 세상에 그 조그마한 MP3라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도 다 들어가고 그 신기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만 요즘은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요 2, 3일을 들어도 배터리가 다 안 닳아요. 이게 꽂고 이렇게 드는데 계속 걸으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그 환경에 따라서 좀 틀리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틀을 수도 있잖아요. 틀을 수 없으면 뭐 차에다 이렇게 테이프로 할 수도 있고 요즘 또 차에도 MP3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참 좋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듣는데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 그러면 차 타고 가면서도 그냥 운전하고 가는 것보다는 그런 말씀 듣고 가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는 말씀을 이제 읽는 것이죠. 듣는 것도 좋지만 읽는 것이 또 좋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 40년 동안 하나님 믿으면서 성경 읽는다 그러면 많이 읽었겠죠? 그렇잖아요. 특별히 목회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세상 책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그 똑같은 책을 늘 읽으면. 지겹겠죠? 지긋지긋하고 이제 더 읽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40년, 50년 읽어도 왜 읽을 때마다 새롭죠? 그렇잖아요? 경험자들이 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 내 영혼이. 살아있는 말, 하나님 말씀이 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는 거 참 좋아요. 하나님 말씀은 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연구하는 게 참 필요해요. 연구하는 게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암기 참 중요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암기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젊었을 때 젊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젊어서 말씀을 많이 암기하세요. 저도 그전에 20대 정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암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그걸 암기를 해요. 근데 참 그때는 암기한 건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암기한 건 며칠 못 가요.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말씀을 많이 암기해두면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한 재산이 됩니다. 이것이 때때로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떨 때는 그 말씀들이 늘 생각나잖아요. 생각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나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한 힘이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말씀을 많이 암기해두는 게 필요해요. 지금
글쎄요, 제가 만약에 한 장을 암기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얼마 안 가도 암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기해 두세요. 그래서 성경 몇 장 몇 절 그럴 때 그걸 암기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 한번 암송대회를 했었는데요. 한 70이 넘으신 모친님이, 75인가 된 모친님이 69절인가 몇 구절인가를 그냥 나와서 성경 안 보고 암기를 해요. 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 늙어도 되긴 되는구나. 그런데 그만큼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늘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그럴 때 그만큼 연세계 드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암기할 때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것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소 아시죠? 소. 소나 이런 짐승 보면 되새김질하는 소가 있죠. 짐승이 있잖아요. 우선 많이 뜯어먹고 나서 앉아가지고는 그걸 다시 되새김질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는 게 필요해요. 많이 시간이 없으시다면 한 구절 두 구절도 읽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해보세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일까? 하고 깊이 묵상해보면요. 그 묵상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참 좋아요. 이게 경험해본 사람 또 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본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깊이 되새김질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쓴 바울은 왜 그랬을까? 상황은 어땠을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 뭘 말씀하자 하신 걸까? 나에게 내가 여기서 배울 건 무엇인가 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죠.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셨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쪽 반대편에서 볼 때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했죠? 그렇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 후서는 사도 바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그렇죠? 마태복음은? 마태. 하나님이 썼음과 동시에 사람들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우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에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본문이. 본문.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가 이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읽으면서도 본문과는 어긋난 그런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전서 그럼 누가 썼어요? 바울이. 누구한테? 고린도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나한테 쓴 건 아니죠. 1차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쓸 때 A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편지를 썼으면 오늘날 내가 읽을 때는 A여 B예요. 그 의미가 A가 돼야 되겠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을 열 사람이 공부한다 그러면 열 사람 다 뭐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A가 나와야죠. 그래 제대로 공부한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A, 어떤 사람은 B, 어떤 사람은 C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B, C, D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나올 수 없어요. 원래 그 의미에서는. 적용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원래 의미는 하나밖에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참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지금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편지를 두 장을 썼는데 하나는 저희 아버님에게 보내고 하나는 이제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다른 교회로 가서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을 그 보낼 테니까 그곳에 이렇게 잘 영접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며칠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난 네가 쓴 편지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연락 왔어. 알고 보니까 알맹이를 바꿔서 보냈어. 알맹이. 그러니까 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딱 편지를 보니까 형제님 누가 아들이 그리고 자매는 또 누구요? 그러니까 뭘 지금 우리 아버님 뭘 모르는 거예요? 본문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엉뚱한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 편지를 받은 목회자는 볼 때 아버님 그랬으면 저 지금은 이제 그런 실수 안 해요. 그냥 이메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왜 썼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묵상 그렇게 할 수 있고 읽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앞에 놓고 공부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누가 쓴 것일까? 그렇잖아요. 그 편지를 딱 받았을 때 누가 쓴 거예요? 저희 아버님 볼 때 아들이 쓴 거잖아요. 아들이. 그런데 아들이 쓰긴 썼지만은 그게 밑에다가 아들이라 썼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 그게 받는 사람이 다르게 받은 거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썼을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을 때 어려운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 어려운 게. 왜? 그때 당시 상황에 그 뭐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2000년이나 다 되는 지금 우리가 와서 누구한테 쓴 편지를 쓰는 보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 쓴 편지를 보는 거라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다 쓰시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가 연구할 때는 1차적으로 그들에게 보면 그들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공부해서 거기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서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거지. 그냥 읽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은 이제 결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로 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더만요. 저는 그걸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주여 이 사람을 제가 받을까요 말까요 그렇게 이제 기도한대요. 그리고 이제 뭘 봐요? 성경을 보겠죠.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러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너희가 서로 받으라 해서 감동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지 이제. 받아야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사도바울은 누굴 받으라 그러냐면 로마서에 누굴 받으라 그러냐면 음식을 못 먹는 사람도 그 거절하지 말고 받고 먹는 제사상에 차린 음식을 먹는 사람도 너희가 반달하지 말고 받으라 그 말 서로 그것 때문에 하지 말고 받으라는 얘기지 결혼할 네 남편을 받으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 아내를 받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체로는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 모든 성경 구분이 항상 이 방법을 통해야 돼요. 첫째로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분이요 이랬대요. 저희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오는 길이 시골길이 이제 있는데 큰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이분이 그 조금 더 먼 길을 좁은 길로 걸어왔어요 교회를. 그래서 왜 좁은 큰 길 나도 좁은 길로 오르냐 하니까 성경에는 좁은 길로 가라 그래서 좁은 길로 왔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첫째로는 잘 읽고 잘 알아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뭘 알았냐면 첫째로는 누가 쓴 편지인가도 알아야 돼요. 누가 쓴 건가.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에게 썼는가도 알아야죠. 그래야 쉽잖아요. 이야기가. 누구에게 썼는가.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왜 이런 편지를 썼냐 이거죠.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을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하셨지만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기록하셨지만 그러나 다 알고 보면 다 뭐예요? 요셉의 체험이고 모세의 체험이고 이스라엘의 체험이고 바울의 체험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의 체험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거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죽임 당하네 우리는 주를 시험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어떤 사람 간음하다가 죽었나니 우리는 간음하지 말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그런 삶을 다 살고 나서 늘 그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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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뭐라 했어요? 나체는 하지 말고 그죠? 나체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를지어다 그러죠? 그 이것이 뭐래요? 지혜시의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막 그 솔로몬 그걸 쓰기 위해서 몇 년 살았을까요? 수없이 많이 살았죠. 자기 경험을 거기다 그냥 집약 해서 우리들이 공부하죠. 근데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 게요. 그건 당신 삶이고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해. 내가 안 해보면 안 믿으려고 그래. 다른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요즘요 젊은 사람들 중매하기도 참 쉽지 않은 게 우리가 다 이야기해봐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우리 저도 저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래서 야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결혼해서 중요한 이거더라는 그건 아빠 생각이지 자기들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을 생각하잖아요. 성경 볼 때 이 경험들이 다 뭐예요? 진실이요. 진실을 기록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또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대조해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한 곳에만 너무 한 말씀만 근거로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꺼낼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원래의 의미를 알아냈죠. 그죠? 그렇다고 해도 보세요. 그것을 오늘날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또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랬어요. 그죠? 왜 그래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인사할 때 입맞추면서 인사해야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대로 해야지. 원래 의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보면 참 신기하대요. 우리나라 이 자매님들은 교회에 와서 인사할 때 서로 막 악수하고 안 하죠. 네. 근데 미얀마에 가면요 가자마자 저 초문 자매님들이 다 손 내밀어요. 먼저 손 내밀어요.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또 어때요? 우리나라에 그 미얀마는 좀 더 나아요. 미국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자매님들이 막 덩치도 큰 자매님들이 와서 아 반갑다 이렇게 껴안고 인사하잖아요. 인사 방법이 틀리단 말이에요. 문화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처럼 성경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려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훈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적용을 거기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 방법 이런 꼭 이걸 남겨 두셔야 돼. 첫째로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거 하셔야 돼. 누가 쓴 것인지 누구에게 쓴 것인지 어떤 상황에 쓴 것인지.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파당도 있었고 서로 성도들끼리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재판도 하고 있었고 가능한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것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들을 다 우리가 알게 될 때 거기에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냈을 때 그걸 해석하는 거잖아요. 알아냈을 때 그다음 그 교훈을 받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 교훈을 적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 교회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그냥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읽어요. 읽고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절대로 감정을 믿지 마세요. 우리 마음은 항상 제 위치에 있지 않아요.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산다는 말씀이 더 감동될까요? 죽는다는 말씀이 더 감동될까요? 산다는 말씀이 더 감동되죠. 그러면 선을 봤는데 신랑감이 눈에까지 자기 마음에 100%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받으라는 말씀이 잘 보여요? 받지 말라는 말씀이 더 잘 보여요? 받으라는 말씀만 잘 보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마음은요. 감정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감동된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자기가 좋으니까 감동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성경 공부는 제대로 하려고 하면 꼭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 기록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어디서 기록했어요?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감옥에서.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왜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 원래 의미를 해석해서 알아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 공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에는 성경 공부가 필수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감정적인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보세요. 야 이상하다. 요즘 왜 주님이 내게 말씀 안 하실까? 안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로 우리들에게 말씀 하시고 계시다 그래요? 하셨다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우리들에게 말세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좋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께 우리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안 좋다고 말씀 안 하시고 좋다고 말씀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원래 하신 말씀 의미를 알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순종 안 해도 되나요? 상관없죠. 감동 있으면요. 그래도 순종해야죠. 감동과는 상관이 없어요. 원래의 말씀 의미를 알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겠죠? 네.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오늘 그걸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것인지 이 법칙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성공부에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네.